현존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현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존재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은 이곳에 있지만 똑같이 등산을 하지만 등산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대부분 쓸데없는 생각을 하죠.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생각에서 나오고 미래의 생각에 나와서 내 몸이 있는 이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나의 생각과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정신과 마음을 좀 정렬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현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현존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의 생각에서 나오죠. 즉, 생각의 세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남편 얘기도 했지만 매일 새로운 남편을 만납니다. 똑같이 먹는 밥이지만 매일 새로운 밥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등산의 예가 있었잖아요. 후자인 경우 몸이 가는 곳에 정신이 함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어요. 감각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등산을 하면서 다람쥐도 만나고 물도 만나고 새소리도 만나고 공기도 만나고 사람들의 깔깔거리는 소리도 만나고 심지어는 흙냄새도 만날 겁니다. 그 사람이 경험하는 산은 굉장히 다채롭고 풍요롭죠. 이것을 삶으로 확대한다면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될 거고 나는 끊임없이 뭔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사실 내가 봤더니 부족한 게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또 내가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은 건설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을 때 이미 이 사람은 나는 계속 지원받고 있어라는 굳건한 믿음과 의지,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것을 할수 있죠. 그런 용기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결핍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에 저항하는 거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결핍의 생각이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차가 있으면, 지금 제가 거의 차를 다 마셨거든요. 그럼 차를 다 마신 이 상황이 저한테는 풍요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는 차가 가득 찼어요. 아까와 지금 비교하면 이거는 비어버린 게 되어버린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비어있는 잔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결핍의 생각은 과거에 집착하는 생각입니다. 풍요의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 풍요로움을 만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생겨나는 생각인 거죠. 예. 좀더 건설적인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쉬운 예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되게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지금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늘 뭔가 감사할 것이 없고 늘 부족하고 늘 사랑받지 못하고 늘 뭔가가 이렇게 계속 부족하다는 느낌들을 갖는 거죠. 근데 풍요로운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만족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생성되는 건설적인 생각들이 다 풍요로운 생각들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 풍요로움을 보면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요. 있는 그대로 완전하죠. 완벽하죠. 되게 심플한 차이입니다. 네, 과거에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영토로 옮겨야 돼.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핍의 동네에서 풍요의 동네로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를. 그래서 과거에서 나와야 되는 게 핵심인데, 과거에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대부분은 왜냐면 과거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서 나오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정말 쉬운 방법인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몇 번의 호흡만 알아차려 보세요. 그러면 아까 했었던 그 걱정이 다 어디로 갔지?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아, 모든 것이 다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아주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들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 이제 나는 새로운 습관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계속 돌아오는 연습들을 계속 할수 있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발에 딛게 되고 여기서 정말 건설적인 무언가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것은 그냥 하나의 호흡을 통해서 생각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쉬운 팁이라고 볼수 있죠.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이거는 시작은 일단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확대되어 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이해가 찾아오냐면 다른 사람을 볼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더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분리감에서 연결감으로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와, 전체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저 사람이 사실은 또 다른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말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정말 더불어서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까 질문을 주셨던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게 자기만 위하는 삶 아닌가요?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뭔가를 더 하고 사회 속에서 내가 뭔가를 더 이렇게 뽐내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고 나만 잘나고 나만 빛나고 뭔가 나만 쟁취하기 위한 그게 진짜 자기만을 위한 삶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죠.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원래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단한 번도 가치가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그랬듯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인가요? 내가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래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가치 없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허용하고 좀 사랑으로 안아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뭐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에 저는 그랬어요. 가치 없음을 느끼는 이것을 견디기 힘들어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뭔가 무가치함을 느꼈을 때 저를 더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러면서 뭔가 더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공허함만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죠.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햇볕 정책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거 자체로, 부족한 모습 자체로, 못난 모습 자체로 괜찮다라고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했는데, 놀랍게도 뭐냐면, 그건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하거든요.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안아준 그 빗속에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이 녹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먹구름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서 자기 사랑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획득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자기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느낄 때그 무가치한 자신을 더 많이 나는 왜이 모양 이 꼴이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이 모양 이 꼴이야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좀 그랬구나. 애썼네, 사느라고 고생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조금 더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재미있게도 그 안에서 그것을 딛고 설 힘이 생겨나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에너지 법칙과도 같은 건데요. 만트라 같은 걸좀 해보시기를 추천해요. 만트라는 좀 수행적 용어이고 요가적 용어이기는 한데 뭐 진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말은 진동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뭐 처음부터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에 어떤 저항감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괜찮아 라는 단어를 좀 써본다던가, 그럴 수 있지 라는 단어를 써본다던가,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다라는 어떤 작은 습관들을 들여본다던가, 그렇게 하면 자기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작업과 더불어 이 말이 나의 에너지장을 좀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어둠의 늪에서 빛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빛을 받아서 나는 용기를 얻고 어두운 것들을 보듬으면서 녹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